여러분, 일사일프가 1주년을 맞았습니다. 와! 1년 또 여러분, 일사일프가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와! 1년 동안 많은 관심과 사랑 보내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려요. 네, 여러분께서 축하 인사도 정말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먼저 애기님이 1주년 축하드려요. 겨울에 우연히 영상을 보고 좋은 채널인 것 같아서 구독을 했는데 그때는 구독자 수가 7,000명쯤 됐는데 지금은 이렇게 많이 성장하니 자랑스럽네요. 힘드실 텐데 매일 영상 업로드해 주시고 고생 많으실 것 같아요. 화이팅! 이라고 남겨주셨어요. 와, 저희가 진짜 구독자 수가 이렇게나 많아진 거에 정말 다들 감동했거든요. 처음에 막 1,000명 됐을 때도 엄청 좋아했었는데 다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배근육 씨는 이름이 배근육? 1주년 축하해요. 진짜 알람 설정하고 뜨자마자 습관처럼 꼭 봐요. 제 최애 채널 사랑합니다 일사일프! 라고 남겨주셨는데 일사일프가 아무리 저희가 재밌게 한다고 해도 뉴스이기 때문에 어떤 날은 보기 싫을 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일매일 찾아주신다니까 진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일사일프에 대한 질문도 몇 가지 받아봤는데요. 미아님, 또 전미연님 등 많은 분들이 영상은 매일 촬영하는 거냐, 세이브 원고 같은 건 없느냐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매일 녹화를 합니다. 오전에 촬영을 해서 오후에 편집을 하고요. 저녁에 내보내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따끈따끈한 뉴스를 전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녹화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응원 많이 해주세요. 이나영 씨가 마지막 엔딩 부분 찍고 가끔 으악 하는 소리랑 웃는 소리 같은 거 들리는데 엔딩 찍을 때 현타 온 적 있나요? 자주 오는데? 또 뭐야? You say 구독, I say 좋아요 이거야? 티 안 내려고 노력 중이에요. 티 났어요? 이탕님과 YG스토리님이 안녕 느낌을 어떻게 살리죠? 제가 안녕을 아니 이런 것까지 제가 답을 하기가 되게 부끄러운데 안녕을 제가 평소 목소리보다 2톤? 3톤 높아서 안녕! 이렇게 하거든요. 저희가 뉴스를 진행하다 보면 아무래도 어두운 뉴스를 할 때도 있고 좀 밝은 뉴스를 할 때도 있는데 아무래도 끝 마무리는 좀 밝게 끝내고 싶어서 그리고 퇴근하는 마음으로 안녕! 하는 거죠. 일사일프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콘텐츠를 뽑아봤는데요. 과연 제가 픽한 주제도 있을까요? 지난 1년간 부자 되는 꿀팁! 유수진의 아이돈케어가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세대출 총정리가 가장 인기 있었죠. 현변의 생존 법률 가이드에서는 홍상수 감독의 이혼소송 선고에 대한 이야기가, 데일리 뉴스에서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 한 기업의 인종차별 논란 이슈가 핫했습니다. 이슈픽에서는 원빈의 과거 대방출 영상이 많은 호응을 얻었네요. 여러분, 1년 동안 일사일프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욱 재미있고 알찬 콘텐츠로 찾아뵐 테니까요. 2주년까지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내일도 새로운 이슈로 만나요. 안녕! (끝난 줄 알았죠? 부끄럽지만 데일리 엔지컷 바로 갑니다. 안녕! 여러분, 드디어 봄이 왔어요. 3월이 끝났어요. 와! 아, 다시 갈게요. 여러분, 사실 오늘 일사일프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동안 사랑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 뭐라 해야 될 거야? 여러분, 활기찬 월요일 보내셨나요? 전 지쳐요. 저는 벌써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도 힘내자고요. 이렇게 해야겠다. 여러분, 일사일프가 드디어 8만을 넘었어요. 10만이 되도록 여러분 구독과 다시 할게요. 여러분, 오랜만이에요. 네, 여러분, 그 돌아오기로 했던 사실 오늘 머리도 아직 못 감고 세수도 못한 채로 수염이 그대로 나왔거든요. 오늘 아침에 너무 바빠서 TMI 죄송하고요. 그렇다고요. 갑자기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막 이러고 좀 웃기지 않아?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요! 다음 주에 봐요! 안녕! 점점 나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 일사일프 하면서.